여보세요? 너가 콤부예니? 네, 맞는데 누구세요? 난 나락이 엄마다. 나락이 어머니시면 신화랑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방금 나락이한테 들었는데 세상에 있는 녀석 전교 1등만 하던 우리 나락이가 너 때문에 1등을 못했다고 하던데 네가 정말 전교 1등했니? 네, 그런데요? 넌 뭐야? 대체 뭔 짓을 했길래 너 같은 애가 전교 1등을 해? 뭔 짓이라뇨?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한 건데요? 시끄러! 우린 나락인, 응? 어? 2년 동안 1등을 놓친 적 없던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야. 너 트짠이 원래 청교 20등 정도 한다며? 아니 20등 하다니가 어떻게 갑자기 1등을 할 수가 있어? 너 때문에 나락이가 지금 자괴감 틀어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잖아. 아니 저는 뭐 1등 해보면 안 되나요? 저 진짜 이번 기말 잘 보려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뻥치지 마.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뻥을 치고 있어? 너 솔직히 말해, 너 커닝했지? 나한테 이실 짓고 하면 내가 문제 안 되게끔 학교에다 말해줄 테니까 초말로 할 때 불어. 커닝한 건 맞지? 커닝 같은 거 안 했고 시도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요? 죄송한데 나락이가 1등 못한 건 아쉬우시겠지만 1등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락이만 1등 하는 법 있어요? 어머머, 얘가 벌써부터 영악한 거 봐. 그래서 끝까지 커닝한 거 인정 안 하겠다 이거냐? 커닝을 해야 인정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전 제 실력으로 1등한 건데요? 하여간 요즘 애들은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네. 너 아줌마한테 솔직히 말했으면 너도 피해 안 보는 선에서 조용히 처리해 출려했는데 네 태도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넌 내가 콩로나 시켜서 뉴스에 태문짝만하게 띄워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아는 기자 많다. 알겠어? 여보세요? 야, 너 혹시 컨닝했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컨닝을 해? 그치? 하긴 너가 컨닝할 애는 아니지. 암튼 지금 교무실에서 난리 났어. 무슨 난리? 나락이 엄마가 찾아와서는 너 컨닝해서 1등한 거니까 당장 빵점 처리하고 퇴학시키라고 난리도 아니다. 담임도 너 교무실로 오라고 했으니까 얼른 가봐. 저 부르셨다고 해서 왔는데요. 너가 공부했니? 너 빨리 솔직하게 안 말해? 컨닝으로 1등한 거 맞잖아? 그 얘기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컨닝 아니라고. 아니게 뭐가 아니야. 상식적으로 20등에서 놀던 애가 갑자기 1등으로 확 되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냐? 이게 어딜 어른을 속이라 그래? 속인 적 없다니까요. 넌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퇴학까지 면하게 해주마. 잘 들어? 마지막 기회야, 알았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컨닝 안 했다고요. 아줌마가 저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잡돌이 하시는 거 저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요. 이번 시험 땐 제가 나라기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1등을 한 거겠죠. 그니까 애먼스랑 그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헉, 이게 어른 앞에서도 탕들한 거 보니 너 보통 애가 아니구나. 실언이 컨닝으로 1등할 깡따구가 있지. 저는 하늘에 맹세코 절대 컨닝한 적 없으니까 그만 의심하세요. 나라기가 공부 잘하는 건 알지만 걔만 1등하는 법은 없잖아요. 정 억울하시면 다음 시험 때 빡공해서 1등하라고 하시던가요. 전 아줌마한테 더는 할 말 없습니다. 끝내 이렇게 나오겠다. 뭐냐, 넌 내가 아는 기자들한테 네가 한 짓 뿌려서 폭로나 시킬 거니까 네가 어디 학교 잘 다닐 수 있나 보자. 아줌마가 이래봬도 끝발 좋은 사람이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허위사실로 공론화 시킬 생각이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야, 네가 컨닝을 진짜 했든 안 했든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없어. 넌 이미 공론화가 되는 순간 컨닝을 하게 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대중 심리가 그런 거거든. 사람도 파악하며 건드려야지. 너 아줌마 잘못 건드렸어. 내가 아주 책임지고 너 학교 못 다니게 해주마. 뭐? 그 아줌마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미치겠어 아빠. 나 그 아줌마랑 통화한 것도 녹음되어 있고 혹시 몰라서 교무실 갈 때 녹음도 켜고 갔거든? 이러다 죄도 없는데 진짜로 여러모리 당해서 나 학교 못 다니게 되면 어떡해? 그럼 녹취 파일 아빠한테 주고 우리 딸은 걱정 마라. 아빠가 이래봬도 변호사잖아. 아빠만 믿어. 혹시 신하랑 어머니 되십니까? 네, 그쪽이 공부의 아버지 되시나 보죠? 아니 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컨닝으로 청교 1등을 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거 있습니까? 네? 우리 딸이 컨닝했단 증거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천교 20등에서 놀던 애가 갑자기 1등을 한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요? 그건 아줌마 뇌피셜이잖아요. 뭐요? 아줌마? 그럼 아줌마지 아가씨입니까? 우리 부해 이번 기말 때 일내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줄 아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 뇌피셜로 컨닝했다고 학교 교무실에서 난리 피우고 전교생한테 헛소문 퍼뜨려서야 되겠냐고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컨닝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어디 청교 1등을 노려. 이거 말로 해선 도저히 통하지가 않는 분이시네. 어쨌든 본인이 주장하는 증거는 후예가 청교 1등한 게 말이 안 되니까 컨닝했단 뇌피셜로 이 난리를 피우셨단 건데 그럼 저도 후예 아빠로서 곱게는 못 넘어가겠네요. 곱게 못 넘어가면 뭐 어쩔 건데? 고소라도 하려고? 지가 뭐 변호사야 뭐야.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저 변호사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변호사요?
그쪽이 우리 부해가 컨닝으로 전교 1등했다고 기자들한테 뿌려서 공론화하겠다며 협박하셨죠? 네? 게다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본인 뇌피셜이 사실인 것 마냥 학교에 허위사실 유포해서 부해 명예훼손한 점을 통틀어 친히 소장 날려 드릴 테니까 법대로 합시다. 저기 푸예 아버님, 아버님이 변호사시면 푸예가 1등한 것도 이해가 되네요. 머리가 그렇게 좋으니 1등을 한 거겠죠.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푸예가 집에 와서 그쪽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얼마나 대성통곡을 한 줄 압니까? 저는 푸예의 아버지로서 이 사태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니까 본인이 싸지는 말에 책임지십시오. 아, 왜 그러십니까 푸예 아버님. 우린 나라기가 항상 1등만 하던 앤데 갑자기 1등에서 밀려나니 제가 좀 예민해져서 그런 건데 같이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처 절대 없으니까 벌 받아요. 아, 푸예 아버님.